이번 주말에도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겠는데요.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무더위와 열대야도 계속해서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의 시작인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25도 등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27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며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며 더위가 이어지겠고 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해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낮 동안 자외선 지수는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여 외출 시에는 모자나 양산 등으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고 오전까지 전남 동부와 경상도에, 경남 해안에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비가 그친 후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남과 경북, 경남 내륙,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 전북에도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50mm 내외로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남과 전남 서부에 5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60mm가 되겠고요. 전남 동부 내륙과 경상 서부 내륙에는 많게는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해안가에 놀러 가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경상 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만조 시간대에는 해안가 출입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웨더뉴스 웹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